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은 순수하게 증상에 의해서 진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환청이다, 망상이다, 와해된 언어다, 와해된 행동이다, 조증 증상이다, 이런 건데, 몸으로 또 따지자면, 몸에 열이 나느냐, 기침을 하느냐, 뭐, 배가 아프냐, 등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가지고 진단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같은 환자라도 의사들한테 데려가면 어떤 사람은 조현병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강박장애라 하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울증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조현정동이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 종잡을 수 없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런 환자들은 전문가가 보기에도 좀 헷갈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환자들마다 달라요. 어떤 환자는 여기 데리고 가든 저기 데리고 가든 뭐 보는 전문 의사들마다 전부 다 그냥 조현병입니다. 조현병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환자도 있고, 또 어떤 환자는 조울증입니다. 조울증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환자도 있는데, 어떤 환자는 가는 데마다 이야기가 달라요. 그럼 부모가 억수로 헷갈리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 그것도 최고의 병원에 데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삼성의료원이라든지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 동네 의원급에서도 한 8, 90%의 환자는 진단 다 잡아내요. 별로 안 헷갈려요. 조현병, 조울증 뭐 이런 게 그렇게 진단하기가 크게 어려운 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환자라도 처음에 한번 조현병 진단 받았다고 계속 조현병이냐? 그것도 안 그래요. 처음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세월이 한 5년, 10년 지나면서 안 보이던 문제가 보이는 수가 있어요. 흔히 보면 조증 증상이 뒤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가 그런 모습을 생전 안 보였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조증 행동을 보여서 조증 사파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막 쓰고 온 사방에 일 벌리고 막 쫓아다니고 밤에 잠 안 자고 이런 조증 사파를 일으켜요. 그러면 이전에 진단명이 조현병이었다가 그때부터 진단명이 조현정동장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하고 조울증하고 같이 겹쳐 있는 걸 우리가 조현정동장애라 하거든요. 또는 조현병하고 우울증하고 겹쳐 있는 걸. 그러니까 조현병인데 아무튼 이 감정의 기복이 시기에 따라서 많이 심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조현정동장애라 하죠. 상당수 환자들이 뒤늦게 조증 증상 나타나요. 뒤늦게. 상당수가 어느 정도인지 통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알 수 없는데 제 느낌으로는 10명 중에 한 적어도 2명은 뒤늦게 나중에 조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냥 조현병이었는데 세월이 한 10년쯤 지나면서 조현정동 조증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현정동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가족분들이 나중에는 당사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조현병 하나만 해도 골치가 아픈데 거기에다 조울증까지 겹친다니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거 아니냐 힘든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조현정동이든 각각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다른 거에 비해서 더 힘들다, 덜 힘들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힘든 문제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현병은 보면 주로 사람들을 겁내서 밖에를 안 나가려 하고 뭐를 일을 안 하려 하고 그래서 계속 집안에만 박혀 있고 자기 스스로 하여튼 뭐 움직이는 게 없고 이런 게 조현병에서는 흔히 골치가 아프고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나타났던 망상, 환청 이런 거는 세월 조금 지나면 그런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치료만 제대로 하면.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제 그런 본인이 가진 그런 어떤 특성들이 힘들게 한다는 게 대인관계 안 할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도 안 할라 하고 취직도 했다가 금방 때려치우고 뭐 이렇게 돼서 삶의 기반이 안 잡히는 거죠. 이렇게 거의 은둔 생활 비슷하게 고립되어서 이런 게 조현병에서는 흔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조울증은 흔히 보면은 사고들을 많이 쳐대요. 특히나 사고 많이 치는 게 가장 사고 많이 치는 게 돈 사고.
젊은 시절에 몇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조금 더 들겠지만 몇천만 원, 그 다음에 한 40대 이렇게 되면 몇억,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기반 조금 잡았다 싶으면 몇십억, 몇백억이 한순간에 날아가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울증 특성 지닌 분들은 자기 자신의 특성을 잘 알아서 미리미리 자기 특성을 잘 알아서 그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안 그러면 나이 한 50 정도 돼서 평생 벌어놨던 돈 몇백억 벌어도 몇천억 벌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조울증 특성 있는 사람은 날릴라 그러면 한순간에 다 날려요. 그리고 빚더미에 들어앉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 사고, 이게 이제 돈 사고 치는 거. 그래서 가족분들이 돈 사고 칠 때에 젊은 시절에 보면 가족분들이 계속 그 돈을 메꿔 주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돈 사고 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도 대책이 있어야 되고 가족도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하나가 돈 사고, 또 하나가 이성 문제. 그러니까 뭐 조증 올라갔다 하면 이성을 너무 쉽게 사귀고 하기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벌리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폭력, 싸우는 거, 공격성 폭력. 그래서 교도소 가는 친구들 많아요. 그 폭력이, 우리가 단순 폭력이면 합의만 하면 거의 교도소 안 가요. 그냥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웠다 이런 정도는. 그런데 문제는 칼을 들었다, 쇠파이프 들었다 이런 순간에 이게 특수자가 되거든요. 손에 뭔가 들면 이거 특수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합의해도 이게 교도소 가야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울증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언제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가 신용불량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또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 결국 자기 힘으로 돈 못 벌면 기초생활수급자 가능성이. 또 하나가 교도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울증 관리하는 부모님은 어떤 면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된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이거 전부 다 감당하겠다는 마음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를 그때부터 관리해 나갈 수 있지. 이거 신용불량자 안 만들라고. 부모님들이 조마조 신용불량자 되면 큰일 난다 해서 돈 메꿔주다 보면 부모님 있는 재산 다 들어갑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것도 만들어야 될 때는 만들어야 돼요. 또 교도소 가는 것도 폭력이라든지 심하게 하는 경우에 가는 거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보내야지 돼요. 그거 안 보내려고 막 돈 몇 억씩 들어가지고 합의하고 해봐야 다음에 되면 또 그 사고 또 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현병과 조울증을 비교했을 때 흔히 조현병 부모들이나 조현병 당사자들이 생각할 때 조울증은 참 얼마나 쉬우냐. 왜냐하면 조울증은 조증 증상이나 우울증 증상 없을 때 보통 때는 딴 때는 멀쩡하게 보통 사람처럼 살거든요. 그리고 조울증은 기본 특성이 일을 벌리는 특성이 있어요. 사람 대인관계 안 어려워해요. 조현병은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는데 조울증은 안 어려워요. 오히려 조울증 당사자들 중에는 대인관계 엄청 좋아하는, 또래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좋아하는 특성을 지닌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현병은 일을 겁내는 데 비해서 조울증은 일을 겁없이 일을 막 벌리는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현병은 돈을 어찌됐든 안 쓰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조현병은 그 기본이 불안이기 때문에 돈도 어떻게든 돈도 수중에 쥐고 있어야 돼요. 내 돈만 수중에 쥐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돈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간섭을 많이 해요. 돈 못 쓰게. 조현병은 왜,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울증은 그런 게 없어요. 조울증은 기본적으로 자신만만하거든요. 조울 특성이 있는 친구들은.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써요. 지금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걱정,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경우에 따른 조증 증상 올라가면 돈 다 찾아가서 길에 가는 사람들을 다 나눠주기도 해요. 조울증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몇천만 원을 길에서 하루아침에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치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몇천만 원을 기부한다고 갑자기 어느 단체에 그냥 송금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울증이에요. 조울증을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겁이, 이렇게 특히나 조증 증상들은 평상시에도 별로 겁이 없어요. 겁이 없고 돈에 대해서도 별로 집착을 안 하고
일에 대해서도 사람도 안 두려워하고 일도 안 두려워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울증 특성을 지닌 사람은 자꾸 일을 벌리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 뜯어 말리는 게 주변 사람들로서는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일을 벌려가지고 그 여파가 가정에 닥치는 거죠. 부모한테 닥치든지 배우자한테 닥치든지. 그래서 그 뒷수습하느라고, 조증기간에 사고 쳐놓은 그거 뒷수습하느라고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피곤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 조현병하고 조울증이 구분이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단지 표면적인 증상만이 아니라 얘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졌나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조현병 쪽인지 조울증 쪽인지 판단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 지닌 당사자나 가족들은 조울증인 사람들은 좀 수월하겠다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조울증 지닌 부모나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때로는 자기가 너무 인생에 파란 우여곡절이 많고 인생이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차라리 조현병처럼 그냥 애가 사고 안 치고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끔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현 정동이 있으면 조현병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울증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를 하려 해요. 뭔가 시기에 따라서 일을 벌리려고 한다고요. 그런 게 한 번씩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현 정동인 친구들이 순수 조현병인 친구들보다 재활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겁을 덜 낸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심하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비교해서 더 심하다 덜 심하다 꼭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들 힘든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